이어서 PK의 대체 불가 코너 세일에게 별의별 걸 다 PK해서 줄 세우는 픽 더 크크크 시간입니다. 열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K리그 레전드자를 모아봤는데요. 오늘은 선수들의 레전드자를 준비했습니다. 5위부터 바로 만나볼까봉. 5위는 이 자를 보면 괜히 무릎이 아파진다는 불투이스 선수의 K잔디 위력자리입니다. 축구에서 잔디의 중요성은 말해 뭐합니까? 잔디가 잘 관리될수록 선수들이 더 원활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기후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면 그냥 날씨 때문이에요. 비가 또 자주 왔다가 햇빛이 끄고 그래서 잔디는 굉장히 잘 자라죠. 잘 자라기 때문에 깎아만 주면 이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이제 가뭄과 계절대로 사계절에 따라 딱딱딱딱 다르기 때문에 추울 때 너무 춥고 더울 때 너무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가 너무 더워도 춥고 너무 추워도 춥고 딱 정확치 않기 때문에 좀 잔디가 자라는 여건에서는 좀 불편하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K리그 관계자들 덕분에 선수들은 마음 놓고 그라운드를 달릴 수 있는데요. 이 잔디가 세레머니 할 때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른바 잔디 슬라이딩 세레머니. 마치 무릎에 꿀 발라놓은 듯 스무스하게 미끄러지는 이 세레머니는요. 국내 선수들은 물론 해외 선수들도 즐겨하는 세레머니죠. 그런데 이 세레머니를 하다가 K리그 역대급 자를 생성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불투이스 선수입니다. 불투이스 선수의 K리그 데뷔 시즌이었던 2019년. 37라운드 전북과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는데요. 득점 직후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잔디 슬라이딩 세레머니를 하려 했지만 그만 잔디에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튕기고 만 건데요. 자칫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다행히 불투이스 선수는 끝까지 웃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득점 후 어디로 뛰어갈지 모르다가 슬라이딩을 했는데 잔디가 내 맘 같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K잔디의 위력 덕분이었을까요? 이날 불투이스 선수는 K리그 데뷔 첫 골과 K리그 데뷔 첫 세레머니까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레전드 짤 선수편 5위의 주인공은 불투이스 선수였네요. 4위는 멀티골을 넣고 본의 아니게 출산자를 탄생시킨 강원FC의 김대원 선수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빠른 발과 넓은 활동량으로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며 팀 내 살림꾼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 강원FC의 김대원 선수는요. 그라운드 밖에서는 귀염뽀짝한 댕댕미를 뽐내며 강원FC의 왕자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팬들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었죠. 수현아 사랑한다. 지난해 아름다운 연인과 결혼의 꼴이 나며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죠. 이야, 다 가졌네, 다 가졌어. 하지만 이런 김대원 선수에게도 흑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뭔데요? 우리한테만 말해봐요. 상당히 좀 많은, 좀 힘든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원 선수가 이토록 힘들다고 말하는 흑역사. 난 왠지 알 것 같다. 나 촉 되게 좋아. 때는 2020년 6월 14일 대프리카에서 열린 서울과의 경기에서 대구는 김대원 선수의 멀티골을 포함해 6대 0 대승을 거뒀는데요.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불린 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네. 잘 나와요? 네, 아주 잘 나왔어요. 일명 출산짤, FC서울 모욕짤, 김대원 능욕짤이라고 불리는 이 짤은 스트레칭하는 김대원 선수와 경기 결과 자막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김대원 선수가 왜 힘든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김대원 선수의 흑역사로 남은 출산짤이 K리그 레전드짤 선수편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의 주인공은 골 넣자마자 퇴장당한 뮬리치 선수의 조기 퇴근짤입니다. 경기를 치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퇴장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거친 태클이나 몸싸움이 발생해서 퇴장당하기도 하고요.
경기 외적인 상황에서 감정이 섞인 격한 싸움으로 번져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요. 판정에 항의를 해서 퇴장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9라운드 성남과 광주의 경기에서는 조금 황당한 퇴장이 나왔는데요. 뮬리치 선수가 전반 14분 선취 득점을 만든 데 이어 후반 9분에도 추가 골을 터뜨리며 K리그 데뷔 첫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상의 탈의를 하며 세레머니를 했는데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전반에 옐로우 카드 하나를 받았다는 걸 잠시 망각했던 건데요. 이렇게 경고 누적으로 멀티골을 넣자마자 퇴장으로 초기 퇴근. Very happy about that and very happy for my team to win. I forget and in the half time everybody tell me you have yellow card and I think when I score the goal I get very emotional and I made big mistake. I felt very sorry. I apologize to them so much. 이 모든 걸 지켜본 김남일 감독 역시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뮬리치 선수가 골을 넣은 건 칭찬했지만 실수로 퇴장당한 점에 대해서는 귀여운 응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그렇다면 왜 세레머니를 할 때 상의를 타려면 안 되는 걸까요? 옷을 벗는 행위는 비신사적이며 옷을 입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상의 탈의 시 옐로우 카드를 주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이 밖에도 정치적, 종교적 메시지를 노출하는 걸 방지하고자 자사 스폰서를 더 많이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의 탈의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걸 어떡해. 지금도 상의 탈의 세레머니 계속되고 있습니다. K리그 레전드 짤 선수편 3위는 황당하게 퇴장당한 뮬리치 선수의 퇴장 짤이었습니다. 레전드 짤 선수편 2위의 주인공은 마라맛 입담의 이천수 선수입니다. K리그 대표 입담꾼 하면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앞서 잠깐 만나본 리춘수 선수를 꼽고 싶은데요. 특히 그의 당돌한 입담은 프로 입단식 때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신이 나가고 MVP를 동시에 한번 먹고 싶거든요.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누구보다 열정을 드러내는 이천수 선수. 뜨거운 열정만큼 입담 역시 불타올랐는데요. 말만 하면 화제, 또 화제! 이천수, 난 지성보다 한수기. 나는 아시아의 백호. 들을 정도로 프리킥하기 좋다. K리그는 거쳐가는 가장. 2007년 서울과 경기가 끝나고 당시 서울의 사령탑 비네슈 감독이 약팀들이 FC서울과 비교도 만족하더라라는 말을 듣고 어땠냐는 질문에 역대급 인터뷰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FC서울이 강했다고 터키 감독 하나 와갖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F서울이 작년보다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우승권의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은 뭐 그런 말은 축구선수가 듣기에 너무나 기분 나쁜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난 척하다가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빡구 이천수 선수의 이 발언이 또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울산과 서울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추후 이천 선수는 이에 대해 이 발언이 K리그 흥행을 위한 빅피처라고 언급했습니다. 나는 울산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냐 시합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만나면 더 하려고 그랬지. 김민수 앞에 난 더 하는. 김민수 감독도 우리를 울산을 이기 위해서 최고의 멤버로. 아, 울산은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최고의 멤버로. 이래야지만 이제 관중이 그쵸, 재미가 있어. 과거엔 마라맛 입담으로 악동, 풍운화로 불렸지만 지금은 푸근한 아저씨가 된 이천수 선수. 앞으로도 친근한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K리그 레전드 짤 선수편 2위 주인공은 이천수 선수였습니다. 지금까지 K리그 레전드 짤 5위부터 2위까지 만나보셨는데요. 1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의 주인공은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브로맨스 뽑는 정태욱, 이동겸 선수입니다. K리그 대표 피지컬 장인 전북현대의 정태욱에게는 다소 의외의 매력이 있는데요. 그게 뭐죠, 정태욱 선수? 정태욱 선수가 부끄러워하니까 본캐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정태욱 선수는 상남자 같은 외모에 애교 넘치는 스킨십 능력자인데요. 그래서 레전드 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라운드 입장 대기 중인 정태욱 선수. 어머, 뭐야.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뭐야, 뭐야? 이 장면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저랑 비슷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설렘을 느끼는 팬들이 있는가 하면 사태를 수습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게 좋겠죠? 정태욱 선수, 왜 이동경 선수에게 뽀뽀를 갈긴 건가요? 동경이가 워낙 귀엽게 생겼어가지고 좀 스킨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동경이한테 좀. 저는 이제 카메라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끝나니까 막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동갑내기인 두 선수는 연령별 대표팀에서 만나 친해진 K리그 대표 찐친인데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일상생활에서도 뽀뽀를 하냐는 질문에 정태욱 선수는 기분 좋을 때 한다며 뽀뽀 상습범을 쿨하게 인정했네요. K리그 레전드짜의 선수편 1위는 정태욱 이동경 선수의 뽀뽀짜리였습니다. 5월 둘째 주 픽더킥까지 만나보셨는데요. K리그에 살고 K리그에 죽는 동키와 함께한 PK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I will be back!